뜯었더니 이렇게 새카맣게 먼지가. 알루미늄 방충망은 뭐 준공 이후에 이제 준공할 때 시공 최초로 시공한 알루미늄 방충망으로 대부분 대한민국 아파트들은 하고 있고요. 한 3년, 2, 3년 지나면 이렇게 까맣게 먼지가 쌓여서 닦을 수도 없고,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사가가지고 조금만 손을 대도 막 찢어지는 그런 알루미늄 재질로 아파트들 다 시공하고 있고요. 지금 여기도 봤더니 지금 다 틀, 방충망 제거하고 틀만, 방충망 알루미늄 박스 제거하면서 틀만 좀 청소를 좀 했는데요. 좀 이따 모여 교체할 때부터 뺄 건데, 이렇게 모여도 얇게 다 달라붙어갖고 이 사이로도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요. 요거를 이렇게 털면 지금 먼지 육안이 확인 요건 안 되지만 먼지가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열고 닫을 때 방 안으로 미세먼지가 다 들어와가지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충망 작업, 미세방충망 교체 작업할 때 모여까지 다 전체 교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요. 오늘 여기 38평 아파트도 전체 다 교체할 거고요. 예상보다 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대창이 5개, 그리고 중창 4개, 이렇게 지금 미세방충망으로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우미린 더 퍼스트죠? 더 퍼스트 38평인데요. 와, 방충망이 좀안 빠지고 들어가는데 힘들어서 작업은 좀 어려웠는데 지금 깨끗하죠? 방충망 없는 것 같이, 그죠? 이렇게 해서 지금 거실에 대창 2개, 그리고 안방 연결되어 있는 곳, 여기 베란다에 하나, 그리고 드레스룸에 중창이 하나 있습니다. 드레스룸에 중창 하나, 그리고 거실에, 잠시만요. 거실 주방에 하나 들어갔고요. 여기도 한 10년 넘다 보니까 샤워가 잘안 빠집니다. 그래서 고생 좀 했는데 그래도 다 하고 나니까 뿌듯합니다. 여기 다용도실에 하나, 그리고 여기에도 또 개인 거 하나, 그리고 방에 자녀분들 방에 2개가 있는데요. 거기에 또 하나가 안 들어가서 한 40분을 헤맸네요. 여기 이제는 자녀분들도 문 열어놓고 얼마든지 환기할 수 있고요. 지금 자세히 보셔도 방충망이 잘안 보여요. 이렇게 가까이 돼도 잘안 보입니다. 그리고 방또 나머지 방 하나에 해서 이 방이 또안 들어갔습니다. 자, 전체 다 했고요.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 안일시에는 200% 환불 보장해 드립니다. 38평이기 때문에 40평대 가격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수방충망 김태형이었습니다. Thank you.